어? 아까! 근데 방송으로 나갈 순 없어요. 일명 카톡 남친이라 불리며 많은 여성들의 프로필 사진에 소환되고 있는 S팀의 남자 모델들. 그들 중 태은과 철우가 하루 동안 나만의 진짜 남친이 된다? 팬도 겟할 수 있다. 오늘만큼은 내가 신데렐라. 항상 2D로만 접했던 오빠, 이제 정말 3D로 만날 때. 스타데이트 팬분들이 많이 보내주신 사연을 직접 읽고자 모였습니다. 그럼 이제 지원서 한번 볼까요? 형 여기다. 21인데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워서 상처만 입고 헤어진 마지막 연애. 근데 그게 형이래요. 내가? 네 아는 친구들이야? 누구? 안녕하세요. 왜 왔어? 여러분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? 우리 이번에 스타 데이트를 하는 거. 두 분이 스타신 거죠? 아니 우리가 데이트가 데이트. 나오시는 분들이 스타. 뭐 사연이나 뭐 그런 거 뽑아줘. 거. 오빠들이 뭐라고? 정말 이 오빠들이 뭐라고? 지금 어? 데이트를 몇 번 했네. 어머, 이처로 출몰 지역을 쫓아다닌 게 너무 늙어버린 저. 21살인데. 이제는 동갑이죠. 늙지 않았어요. 아직 기회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오빠들은 아니에요. 여섯 명인데? 여러분 선택을 기다리세요. 당신도 그녀가 될 수 있습니다. 왜요? 어? 난 술을 마셔야 되기 때문에. 술을 먹을 그녀는 당신도 될 수 있어요. 어! 지금 누군가 오셨어요. 어! 팝스타다. 배우 아니세요? 우와! 한여세요 혹시? 한여입니다. 찰싹. 자 그러면 전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. 좀 긴장됐나. 네 여보세요. 저희 S팀 TV 특집 태훈과 이철우의 그녀 찾기 프로젝트. 이거 막 블랙 카메라 이런 거 아니죠? 정답이에요. 아 또 끼가 있네요. 성대모사 보따리라고 했을 때. 저 팬이에요. 자 네. 그럼 이제 다음 사람을 하기 전에, 나는 바쁜 여자. 그럼 난 이만 안녕. 나 바빠줄게 나. 그러면 이분 네가 뽑았던. 안녕하세요 서라벌 탑입니다. 앞으로 딱 30초 동안 꼭 뽑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. 네. 아, 뭐 혹시 철우의 뭐 비밀을 알고 아니요 그런 거는, 뭐 그런 거는 말씀하시면 안 돼요. 제가 네. 뽑을게요. 있습니다. 뭐요? 놀이터에서 뭘 하던가요, 철우가? 아, 놀이터에서 같이 얘기를 했다고요, 저희가? 안 되겠다. 소문들이 많아요. 어? 어? 근데 방송으로 나갈 순 없어요. 네. 야한 겁니다. 야한 거? 이건 내가 뽑고 싶다. 이분은 없는 걸로? 야한 거래. 고등학교 때. 아니 고등학교 때 놀이터에서 놀았는데 야한 거래. 일단 이제 우리가 뽑아야 되잖아. 확정을 해야 되니까. 니는 솔직히 어떤 사람인데 싶냐? 한 분을 선택을 했어요. 진짜? 어? 윤주메이. 윤주메이. 얘 누나 뭐예요? 이거는? 그 데이트 비용이 한 달에 10만 원 하나 오신 거. 뭘래? 네가 스톱해. 스톱. 내가 표정 연기해줄게. 바꿀게 해줄까? 이야! 저희는 선물을 고르러 가고 있어요. 뭐가 제일 잘 나갈까요? 지금 제가 이제 공연진이 하고 나와서 굉장히 핫한 제품들이거든요.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가는 제품들이 이거 바지. 그래,